액션만의 액션이 아닌 우리 인물의 이야기와 긴장과 감정이 잘 담겨 있도록 설득 가능한 액션을 가지고 이야기 속에 넣어서 다이나믹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옥상 씬 같은 경우는 와이어 참 많았죠. 와이어 씬, 총격 씬, 카체이싱.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이거 액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됐지만 보람이 있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훈이가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그게 다 수동 기어여가지고. 아유, 제발 좀! 이게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닌 흙바닥, 또 굉장히 좁은 골목, 내리막, 골목길, 그런 것들을 이제 운전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정말 거의 뭐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죠. 사실은 정우형이 많이 힘들었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엑셀 밟아버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 밀리고 이러고 형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래 서울 가는 줄 알았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액션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러한 결과물을 지금 이게 곧 선사할 예정입니다. 레바논에 도착했다. 외교관과 대했다는와. 뭐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현지의 택시 운전수. 그들의 임무는 납치された 人質의 구출. 너는 빠져 나와라. 새끼야 새끼야. 뭐야? 하다시테 위험すぎる 미션의 行方は? 랜섬 비공식 작전.